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때리기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씨라고 불러서 자,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다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청년 이 위원장인 전국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윤석열 정부가 자,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 이것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또 조선의 총독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 자, 여기다가 조선 총독이라는 용어도 정말 부적절한 용어를 집어넣은 데다가 윤석열 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선 불복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왔다 하는 겁니다. 뭐 대선 불복적인 태도라는 게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 요직이나 공기업 기관장들의 자, 알박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84% 공공기관장 84%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아예 입법권에서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숫자가 많다는 걸 내세워가지고 오만 방장이 끝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 이 전용기 의원은 올해 나이가 31살입니다. 보니까. 나이도 어린 정치인이 바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1991년생입니다. 만으로 31살이고 뭐 32살, 우리 나이로 32살 좀 되는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경남 마산에서 출생했고 마산 합포고등학교 그리고 안산으로 와서 한양대였고 에리카 캠퍼스 여기에 생활체육 전공을 했다가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그때 학생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학생 정치에 안산에 학생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도 역시 세월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한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을 지칭할 때 바로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르는 그야말로 아직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이 아주 싸가지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은 내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은 반일 감정 선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창도 모자라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막말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막말하고 있나. 자, 이 지난 2017년도에는 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 의원이 그때 문재인을 문재인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 이런 분을 동료 의원으로 두고 있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 두고 있는 게 부끄럽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박홍근은 이 지금 이 전용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지 그렇게 말을 해봐라 하고 김민수 대변인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홍건이 자, 이 전용기가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묻고 부끄럽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리더인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로남불,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다. 우리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나이가 31살밖에 되지 않는 이 비례대표 초선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 이렇게 하면서 자,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전용기도 보니까 전용기도 지난번에 2000 그러니까 20년도였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그때 국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대면 회의를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갖고 화상회의를 하고 난 뒤에 저녁에는 여의도 술집에 가가지고 이
도론도론 딱 앉아가지고 마주 보면서 옆에서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였다가 그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8명 정도, 7, 8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간 사람이 박주민, 그리고 김용민, 전용기, 유호정, 정의당이죠. 정호정. 그리고 민주당의 최혜영,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통령 공격할 때는 용감하게, 윤석열 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왼쪽 이 화면이 화상회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직접 만나서 못하고 화상회의한다고 홍보하고 자랑해놔놓고 저녁에 이 술자리 간게 들통이 났습니다. 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전용기 같습니다. 김용민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술자리에서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문제됐던 인물들. 자,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만 공격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용어도 또 호칭도 엉터리로 쓰면서 마구잡이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일본에 방문해서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 이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복원하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 쪽에도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큰 힘이 된다. 자,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여기서 도발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나라는 누가 있을까?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국 전쟁 났을 때에도 자,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서 대거 한국의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고 거기에서부터 또 미군에 있는 그 전략 물자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되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중국도 한국과 일본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한미일 군사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거나 이런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안간힘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자, 김일성의 이 각건 전술이라는 게 이게 각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군이고 하나는 일본이다. 그러니까 미군은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는데 요 일본도 반일 선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또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1살 먹은 이제 금방 정치를 시작하는 이런 청년들이 제대로 그게 의미가 아니야. 의미를 알고 이렇게 외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무조건 대놔놓고 대통령 보고 욕하면은 잘한다. 박수치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목들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낮에는 화상회의, 밤에는 술판. 그렇듯이 자, 이렇게 이 젊은 정치인들이 낮에는 마구 반일 선동하고 또 대통령 보고 막이 말하자면 호칭도 이렇게 엉터리로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제대로 알기는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무작정 질러 보고 보자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부터 지금 뭐 범죄 혐의로 내일 모레 구속된다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아무 질서도 없고 그냥 문란하기 짝이 없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는 그 지점에서 더더욱 더 많은 이렇게 선동 왜곡할 것 같고. 자, 오늘도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유족 가운데 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이 징용국에 대한 배상 환영한다. 지금은 일본과의 묵은 감정이 있지만 그걸 묶여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유엔과 EU 포함해서 각국에서 한일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새파란 젊은 청년 정치인부터 이렇게 대통령 호칭을 바꿔가면서 윤석열 씨 하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본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인가 조선 통족인가를 묻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 전부 다 부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